눈치 100단, 고집 200단. 엄마. 그녀의 눈물 앞에 저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아빠가 뭐라 때릴 거다 날. 멋있어. 눈물 또. 아들이 울면 전 돕니다. 이리 와. 다들 그런가요? 그 바닥에다 이게 낙서 좀 하지 마라 좀. 어? 저희 귀여운 고문강 왜 사냐면 웃습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싱글대디라 부릅니다. 일명 홀아버지. 이제부터 저희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이, 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필립입니다. 나이는 26. 강철도 시바산길 한창 나이죠. 저는 청주에 삽니다. 엄마. 쥐. 제 딸입니다. 5살. 한 품에 쏙 들어오는 저의 최 여사님이죠. 아침마다 전 이분과 길고 긴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한 번에 일어나는 법이 없죠. 리아, 너 늦었어. 하루 종일 자. 전 이분을 깨우기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빠랑 물 따뜻한 거 보고 오자. 아빠랑 같이 가서. 차가우면 다시 들어오자. 알았어. 차가우면. 오, 어쩐 일로 최 여사님이 고분고분 일어나시네요. 그런데. 차가운. 뜨거워. 뜨겁지. 차가워? 아 뜨거. 장난해. 만져봐. 만져봐. 야, 리야, 채희. 속은 제가 바쁩니다. 혼난다. 응? 나 뭐 하네? 응? 이 표정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응? 민나. 민나. 흔들어 이 잘못했으니까. 흔들어. 흔들어. 근데 왜 또 땅감 부려? 어? 딸. 이러면 돼? 어? 알지? 위 잘못했으면 손 내려. 위 잘못했을 거 아빠 말 잘 들을 거면 손 내려. 안 들을 거야? 울지 마. 울지 마. 위에 필살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딸의 눈물에 약합니다.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유이고요. 그러니 전 언제나 100점 100패. 이 조그만 여인을 어찌해야 할까요? 전쟁이에요, 전쟁. 아침마다 그냥. 왜요? 그냥 얘가 자기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이제 제가 일도 다녀야 되는데 네. 전엔 일을 안 다녔으니까 늦게 있나든 뭐 상관없었는데 네. 우리가 함께 산 지는 이제 겨우 3개월입니다. 그 전에 전 군대에 있었죠. 병장 때 아내와 이혼을 하고 제대하자마자 딸을 맡았습니다. 두 번. 아우 살찐 거 봐 그냥. 뚱뚱해졌네. 멋있다. 알았어 알았어. 이 똥배 없어. 저와 유이는 아직 어설픈 룸메이트입니다. 오케이 아빠 준비 끝. 가자. 나도 준비 끝. 제대하고 구한 집이라 아직 세간도 변변하지 않죠. 이제 조금씩 구색을 갖춰야 합니다. 고고고고. 아, 지금부터 전 15kg 완전 군장을 메고 아침 달리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디니 유치원?
군대에서도 이렇게 안 힘들었니? 군대 다시 가볼.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골목골목이 너무 헷갈립니다. 저기다! 다 왔다! 드디어 유치원을 찾았습니다. 군대에서는 구보 마치면 밥을 먹었는데 아 배고픕니다. 이렇게 큰 유치원이 왜 아침마다 숨어있는 걸까요? 갔다. 내가 좀 이따 올게. 퇴근길 같아. 퇴근길. 애기 맡기고 왔는데 퇴근길 같아. 아. 헬로. 제가 임시로 일하는 영어학원입니다. Say hello. 저는 군대 가기 전 결혼했고 영어 강사로 일하며 유일을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뭐 딱 받은 다음에 땡큐 그럼 못 알아들어. 땡큐가 아니라 땡큐. 유일을 혼자 키우자니 하루하루가 정말 광속으로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So that's F. 자신감이 많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힘들고 그런 게 있어요. 힘들긴 한데 그만큼 유희가 힘이 돼주니까 동기를 주니까 계속 이렇게 아빠라고 불러줄 때나 한번 웃을 때나 항상 뭘 하든 이렇게 힘이 돼요. 힘들게 하는 만큼 힘을 줘요.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애들은 채찍이자 당근이죠. 퇴근 시간 저의 머릿속은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저녁에 뭘 먹지? 저는 퇴근 시간이 두려운 싱글 데디입니다. 7시 넘어가잖아요. 네. 문자 무진장이 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문자 온 거. 네. 배고파 지금 와. 아니면 지금 전화해 줘. 배고파 못 참겠어 빨리 와. 지금 오고 있으면 지금 전화해 줘. 지금 와. 이게 우리 한 시간 동안 온 거예요. 한 시간 만에. 어 집에 왔어? 그 간식 있지? 초코파이 먹을래? 그거 먹고 있어. 아빠 날아갈게. 아빠 빨리 갈게. 날았어. 제 아들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죠. 제 퇴근 시간을 조금이나마 여유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간식거리입니다. 집에 간식이 없으면 아이들 전화 무진장 받아야 하니까요. 제가 도착하기 전까지 병성이는 다현이가 보채지 않게 놀아줍니다.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죠. 하지만 전 이 친구들이 다시 배고파지기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오늘은 길이 막혀 7시가 넘어 도착했습니다. 글씨 잘 쓰는 거 있잖아. 그 글씨 잘 쓰면 상 받는다. 내 글씨 조금은 잘 안 썼는 거 있는데. 다 왔다. 밥할 힘도 없고 오늘은 외식입니다. 밥 먹으러 자주 오는 식당. 이게 얼마나 자주 와요? 많이. 많이? 대구 막창이 유명한 건 다 아시죠? 고단백 영양식. 저희 가족의 영양 공급원입니다. 뭐든지 잘 먹는 아이들. 이혼 직후 한동안 제가 많이 굶겨서 그런지 밥투정이란 게 없습니다. 잘 먹는 애들을 보면 마음 한 구석이 짠합니다. 집안 일은 해도 끝이 없는 걸까요? 우리 셋은 똘똘 뭉쳐서 초스피드로 집안 일을 처리합니다. 협동 단결 자주죠. 하지만 저 혼자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아침에 먹을 밥을 예약해 놓고 냉장고도 미리 점검해 놓아야 합니다. 냉장고는 싱글 데디에게 적금 통장과 같습니다. 냉장고에 계란이 가득하면 왠지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요리하기 제일 편한 게 계란이에요. 영양가도 제일 많고. 저의 보물 창고, 전 뭐든지 얼려 놓습니다.
떡인데요. 예? 급할 때 간식으로 이제 먹으면 되거든요. 생선. 생선 익힌 거. 얼음땡. 그것이 바로 저의 노하우죠. 뭐든지 만들어 얼려놓고 필요할 때 녹여 먹으면 되니까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미역국. 네? 미역국. 미역국 지금 얼었는데 비닐 떼고 그냥 틈틈이 만들어 놓으면 총알 떨어졌을 때 아주 요긴합니다. 이건 김. 터득하는데 꽤 걸렸습니다. 얼마나 걸리셨는데? 좀 걸렸어요. 이런 게 필요해요? 싱글 데디 분들은? 그럼요. 요리를 못하니까 급할 때 항상 냉장고에, 냉동실에 먹을 게 가득가득 차 있어요. 이걸 보고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대강 집안일이 끝나면 병성이 학교 공부를 봐줘야 합니다. 이게 뭐로? 이게 뭐로? 60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40점밖에 안 됐어, 이게? 어? 선생님 빨리 불렀다. 어떻게 왜 틀었는지 알아, 이거? 왜? 끼우세기 안 했잖아. 아니, 때 이런 거 다른 애들도 많이 틀린다.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이란 7, 7이 14. 7, 3, 21. 매일매일 읽어봐야 된다니까? 자꾸 해야 돼. 이제 2학년 되면 이제 9단 이제 계속해. 9단 이제 수학도 9단 해야 된다니까? 더하기 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수학 9단은 그 뭐지? 맨 마지막에 나오던데. 다시 외워. 알았지? 1학년 때 공부를 곧 잘해서 마음 놓고 있었습니다. 울지 말고. 아빠가 병생이 잘하라고 그러지. 다른 애들은 사교육까지 받는다던데. 울지 말고. 좀 많이 어느 한 군데라도 이렇게 다 완벽하고자 하는데 또 완벽하소는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혼자서 여러 목소리 해야 되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사춘기죠. 택시 운전을 하는 저는 요즘 그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사춘기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전 사춘기를 훌쩍 넘긴 40대 초반이지만 말이죠. 택시 일을 맡아 일어날 때까지 막내는 보채지도 않습니다. 오후 1시, 싱글 데디로서의 저희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어디세요? 현성이는 올해 5살, 아직도 분유를 먹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아파 발육이 좀 늦죠. 하지만 이렇게 제게 듣는 게 얼마나 대견한지 모릅니다. 맛있지? 응. 처음에 딱 수술을 했을 땐 이게 되게 예뻤어요. 수술 잘 됐었는데 이게 여러 번 이제 한 서너 번 이게 열다 보니까 이게 뼈가 잘 안 굳어가지고. 현성이의 심장은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판막이 정상인과 달라 여러 번 수술을 해야 했고 수술 후에는 응급 상황도 많아서 병원에서는 오래 못 살 거라고 했죠. 남자 혼자 아픈 애를 건사하다 보니 하던 일은 엉망이 됐지만 그래도 지금 저에겐 살아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빠한테 간대. 그때 회복된 걸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거의 굉장히 모든 의료진이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데서 아주 기적적으로 잘 이겨내고 어느 날 보니까 중환자실에서 과자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아빠가 딱 손을 잡으면 이렇게 꽉 쥐는 거예요. 얘가 손을 꽉 쥐면서 그 호흡기 하고 있고 숨은 쌕쌕거리면서 눈을 안 뜨고 6개월 있다가 딱 처음에 태어나서
처음에 한 마리, 10개월 있다가 아빠라는 소리였어, 아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빠 한 거더라고. 지금도 말을 잘 못하는데 아빠는 확실히 말을 해. 그치, 아빠 해봐. 아빠. 이제 제 딸을 소개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아니 너는 아빠 진짜 보기도 힘든데, 어? 얼굴만 보고 얘기를 해. 뭔가를 전화로 해. 전화로 하면 우리 매일 싸우지 않냐? 아 그럼 얘기하지 마. 뭐 하러 얘기해. 나한테 할 얘기 있어? 어디 가는데? 너 만나러 간다고. 뭐 하러 갔는데? 아 몰라 나도. 아르바이트 하러 가다니? 아 지금 아르바이트보다 중요한 게 지금 너 좀만 지나면 신학기인데 신학기 준비해가지고. 아, 안 다니는데 어? 누가? 안녕. 안녕. 질풍노도의 시기 맞죠? 하... 어릴 때는 친구처럼 지냈는데 언제부터였는지 우린 좀 멀어졌습니다. 머릿속에 생각만 있는 거예요. 뭐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고 내가 해주고 싶은 게 뭐다라고 생각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그 뒷받침을 못 해줬던 것 같아요. 또 현정이 한창 사춘기 때 현정이 때문에 신경 못 써줘가지고 걔가. 아내가 죽고 난 후 현정이는 늘 절 챙겼습니다. 이제 제 차례인 것 같은데. 아빠는요 딴 사람 있을 때만 잘해줘요. 가식적이게 그러잖아요. 가식적이에요? 네. 예쁘지도 않은데 얘기해도 안 들어주는데 그냥 응 이러고 마는데 다 불만이에요. 하나도 이쁜 거 없어요. 뭐 해달라 그러면 돈 없어 이 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돈 없어. 남자 가오가 없어요. 진짜 없어도 있는 척 해야지. 아무래도 제 딸이 저보다 한 수위 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가족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현정이에게 오라고 했는데 이 녀석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번에도 안 올 건가 봅니다. 다 큰 딸아이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정이가 왔습니다. 이렇게 올 거면 전화라도 주지. 아무튼 딸이 오니 좋군요. 딸내미가 앉아있으니 주위가 다 환해지는 것 같군요. 사는 거 별거 있습니까? 부모 자식과 누가 떼어놓을 수도 없을 거고 싱글데디라고 특별할 것도 없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느끼고 딸과 아무리 멀어져도 그 거리에는 간격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정이가 쏜살같이 사라집니다. 저도 두 딸 같이 따라갑니다. 빨리 와. 어디로 갈 거야? 집으로 갈 거야? 다행히 집으로 간다네요. 다늦게 친구라도 만난다면 어쩌나 했는데. 아 핸드폰이 누가 모르냐? 저하고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빠, 나 영화표 주장만 끊어주라. 부탁할 게 있을 때나 말 거는 딸. 오늘 영화 본다고? 그래도 좋습니다. 오늘 아빠 오늘 빼놓고 보네? 응? 아빠 빼놓고 보네? 아, 왜 낄라 그랬죠? 예전에는 아빠 가는 곳마다 따라가려고 했는데 행복 보려고. 이 녀석 시집 가면 그땐 더 허전하겠죠? 진짜 왜 저래. 아, 난 이마 진짜 스트레스 받아. 마음을 굳겠어. 뭐라고? 마음을 굳겠어. 제 이마를 닮아서 현정이는 이마가 넓습니다. 그게 스트레스인가 봅니다. 제 눈엔 그냥 이쁘기만 한데. 아빠 이마 넓어요? 근데? 네? 봐봐요. 많이 넓지. 집으로 간다는 녀석이 그 사이 약속을 잡았나 봅니다. 그래도 삐뚤어지지 않고 좋은 친구들만 사귀어서 다행입니다. 아 진짜 차를 걸어가게 하던가. 왜 차 태워?
눈 안 떨어. 우리 현정 씨 참 까칠하죠? 그게 매력입니다. 집에서는 막 이렇게 딱딱거려도 나가서는 또 짝짝해요. 아빠들이 딸을 못 이겨. 아니 딸 중에 자식을 못 이겨. 옛날에 우리 부모님 그러셨나? 출근 시간.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천성이가 우는 게 전 은근히 기분이 좋습니다. 절 좋아한다는 뜻이니까요. 제가 출근할 때 딸이 집에 있으면 막내는 그나마 빨리 울음을 그칩니다. 막내가 아플 때 저보다 더 동생을 챙겨준 딸. 현정이가 없었다면 전 현성이를 이만큼 키울 수 있었을까요? 싱글 대디를 슈퍼맨으로 만드는 사람은 바로 자식인가 봅니다. 아빠가 재혼했으면 좋겠어요. 현성이가요. 엄마도 모르는데 막 TV에서 엄마 얘기 나오면요. 엄마 찾아요. 그래서요. 현정이 때 정말 아빠가 엄마가 없지만 희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같이 노력해서. 어디 가는 거예요? 냉장고 사러. 냉장고. 냉장고가 없으니 밥 해먹기도 그렇고 오늘은 거금을 좀 써볼까 합니다. 냉장고 얼마나 쓰는 거예요? 200리터 뭐 구형 같은 건 뭐 8만 원 살 수 있어요. 8만 원이요? 그럼 뭐 됐지. 한 푼이 아쉬운데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것보다 비싸네요. 이럴 때는 다리품을 팔수록 돈을 아낄 수 있죠. 가격대는 얼마부터 있나요? 그때는 이런 것들은 이제 10만 원이고요. 네. 역시 좋아 보이는 건 그 값을 하는군요. 우와 최고야. 좀만 더 돌아보다 올게요.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아 미치겠어 오늘. 어? 아 아줌마 돼 가는 것 같아 아줌마. 아줌마 맨날 가서는 그냥 살 텐데 막 너무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 이것저것 생각하고 그냥. 장 보러 가도 애기 것만 사고 옛날엔 술 샀는데 이제 술도 못 사고. 얼마예요 이거? 네 7만원이요. 7만원이요? 7만원보다 조금 싸게는 안 돼요? 여기 저렴한 게 제일 저렴한 게 그래요? 딸기우유 사주면 좋겠는데. 딸기우유 사주면 좋겠어? 알았어. 딸기우유랑 이거 갖고 가서 딸기우유랑 초코우유 넣어놓자. 냉장고를 샀더니 냉장고에 채울 그런 걸 살 돈이 없어. 그래도 좀 돌아다닐 보람이 있네요. 엄마 같이 안 왔어요? 네. 아빠 똑같이 닮았다. 엄마 어디 있어? 여기 저도 찾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나갔구나. 그냥, 나갔구나. 아니에요. 그냥. 네. 이해를 해고서는 그래 엄마를 붙들어 갖고서는 아기를 키우게끔 해야지. 그랬어야 돼. 아. 그래 아빠가 그런 거 아닌데 인내심이 아. 없었구나. 무조건 아빠 잘못이에요. 무조건 아빠가 참았어야지. 어떻게 했길래 와이프가 없어서 그런 얘기. 그런 얘기 그런 게 없으세요? 예? 그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차분히 앉혀놓고 한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겪어왔던 일들과 근데 뭐 매사마다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스쳐가죠. 안티팬들. 제대하고 3개월, 싱글 대디가 된 지도 3개월. 삶의 모퉁이 모퉁이에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만나는 안티팬들 때문에 처음엔 많이 답답했고 지금은 좀 강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혹시 아빠 혼자 애들 데리고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열심히 사네 라는 눈길로 바라봐 주셨으면 해요. 지금 다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식을 위해, 내 자신을 위해 말이죠. 제 딸은 한마디로 여웁니다. 제 마음의 빈 구석을 정확히 파고 들어와 저를 한 번에 제압하죠. 그녀는 고수, 전 하수. 언제쯤 아빠로서 그녀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희가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탕을 사왔거든요. 아, 이제 전 또 질 게 뻔한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안 돼. 유희 땡깡 땡깡 하지 마. 유희야, 숙녀가. 최유희 양의 떼쓰기 1단계가 시작됐습니다. 고집 만큼 힘도 셉니다. 야, 더러워. 옷 더러워. 하지 마. 하지 마. 제가 좀 강하게 나가면 다음은 2단계. 닭똥 같은 눈물로 절 불러드립니다. 울어 또 이. 하루에 한 개 사탕. 알았어? 땡깡 부리지 않게 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빠는 딸의 눈물에 약하다. 그럼 딸은 아빠의 뭐에 약할까요? 그걸 알면 유희를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희는 혼자 화장실을 못 갑니다. 절 꼭 데려가죠. 근데 제가 잔소리라도 할라 치면 교묘한 방법으로 욕공을 가합니다. 제가 가장 듣기 힘들어하는 말. 이거 뒤에 빠져. 젖어. 여기 잡아.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엄마. 아빠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 엄마. 이럴 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가자, 가자. 행복을. 아빠 화낸다. 유희 왜 땡깡이야 갑자기? 엄마. 왜 갑자기 엄마 태릉이야? 엄마. 어?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얘가 엄마를 찾으면 내가 곤란해지는 걸 아니까 일부러 골탕을 먹이려고 그러는 건가? 아직 우린 맞춰가야 할 게 많습니다. 유희도 저도 이 상황이 혼란스러우니까요. 딸, 미안해. 사랑해. 오랜만에 이곳에 사는 여동생 가족들이 밥이나 먹자고 찾아왔습니다. 이런 김치인데요. 주방 가 이게 필요가 없어. 그냥 자꾸 이렇게 이렇게 쓸어내면 이렇게. 도마를 안 쓰면 도마 설거지 안 해도 되고. 그래 맞다 그래. 제일 간편하게 하세요. 국과자로 봤을 때 물지락도 되고. 엄마. 얼마나 좋나. 빠르고. 엄마. 동의하세요. 예? 이렇게 요리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동의는 여자로서는 동의는 하지 않지만 남자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 김치로 끓여야 제맛이 나는데. 이럴 때 저는 고추장을 조금 풉니다. 저만의 비법이죠. 아빠가 뭐라 때릴 거다 날. 멋있. 조카 녀석과 제 아들이 한바탕 붙으려나 봅니다. 빨리 미루 빨리 그 형아 어울렸어. 하지마 하지마. 맞는다고? 얘가 왜 맞아? 내 싸움 TV 나온대. 아이 큰일 났다. 열심히 싸워 누가 이기나. 큰일 났다 이제 내 싸움. 눈물 또.
그냥 싸워봐라. 오늘 같이 한번 보자. 오늘 싸워봐도 괜찮아? 새끼들이 어디서 또 하고 앉았어? 둘 다 이리 와! 싸워봐! 이리 와! 이리 서! 이리 서! 눈물 뜨워! 울었다. 동생한테 줬다. 그래, 빨리 물어볼 거 끝장봐 오늘. 동생한테 줬다. 다 때려봐 한번. 박보미, 강병서, 너네도 한번 지켜보겠어. 이리 와. 오, 이리 와. 누나 먹는다, 누나. 멋있다. 됐어, 그만해. 나 눈물로 바탕만 우리 더 돌아본다니까. 아, 눈물로 보시면 안 돼. 그런 거 있죠. 매일매일이 포화 상태로 굴러가는 상황에서 누가 손끝만 살짝 흔들면 푹 쓰러질 것 같은 애들의 눈물이 저에게는 그런 손꼽힌 것 같습니다. 아빠에게 혼나고도 밥 잘 먹는 우리 아들 병성이는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누구보다 좋아합니다. 병선이 같은 경우는 저녁 때 아빠가 집에서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밥 차려주면 자기 밥을 꼭꼭 남겨요. 한두 번 그냥 넘겼는데 행동을 보니까 옆에 와가지고 쌀 자르러 하긴 하는 거예요. 쌀이 있나 없나. 아드님이. 어우 시원하다. 밑으로 허리 사삭.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기분 좋으신가 봐요? 그럼요. 얼마나 좋으세요? 아빠 돼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파이팅! 그날 아침 일어나 보니 전 싱글 대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젖먹이 딸이 내년이면 학교에 갑니다. 아빠 멋있지? 최고지? 아빠 병성이 최고다. 다행이냐고. 애들하고 같이 한번 다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시도를 했었거든요. 실패했어요. 실패. 저 어디지? 어디 모 산에 케이블카 그때 타면서 뛰어내리려고 큰애가 갑자기 아빠 우리는 왜 성당에 안 가 하더라고. 그 일요일 아침이었거든요. 눈치를 챘는가 울먹울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때 내려와가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살았죠. 열심히. 가보자. 그래 봐봐. 아니 나도 차 와. 아 기분 좋다. 아빠 골뱅이 좋다. 여기까지 오는데 방황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셋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엄마 골뱅이 한글 속에 쌓인 많이 싫었죠. 그런 단어조차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걱정이죠. 엄마란 단어. 근데 지금은 많이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이제는 그 단어를 나도 부담 없이 듣고 애들도 부담 없이 해요. 엄마를 보게 된다면 무슨 말 하고 싶어? 같이 살자고.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는 아빠가 힘드니까 도와주라고 그대여 길을 아이들 가슴속에 엄마의 자리는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말이죠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린 서로 사랑하니까요 다현이 유치원 운동회에 왔습니다 엄마들은 정말 에너지가 넘칩니다 저도 에너지가 넘쳐 보이나요? 아무래도 어색하죠 다음 내려온 다 엄마인데 난 아빠잖아요 재밌어요 그래도 재밌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데 오는 아빠는 저 혼자였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많아졌습니다 잘해 아빠들 달리기도 생겼으니까요 자 준비해주세요 준비 야 여 우리 신부님 여 여 잡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들 차례입니다 잘 뛰죠? 자 남자친구들 남자친구하고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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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달리기 마르다 원래 어 마르다 이런 게 정출오람이죠 지금도 1등이었다 저 오늘 면접 봅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근데 하필 놀이방 쉬는 날에 면접이 잡혔습니다. 얌전히 있어야 돼, 가서. 알았어? 유희가 절 잘 도와줄지 의문입니다. 조건도 좋고 한 번에 붙어야 하는데 말이죠. 어, 아이가 예, 집 왔네요. 오늘 애기가 그 놀이방 가는 날이 아니라서 오늘만 부득이하게 일단 독특한 인상을 심어주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대충 아이들을 지내고 오신 경험은 있으신지요? 아 미국에 있을 때는 네. 그 세인트프란시스라고 그 저희 성당에서 네. 썸머스쿨 때 그냥 세상은 아 고등학생까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네, 아이는 어떻게 같이 출근하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네. 그 놀이방 시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그 시간에 맞춰서 아, 파트타임으로 하면은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강의 테스트를 하자고 하시네요. 이건 미처 생각 못했는데. 챕터는 아무 데를 잡으셔도 상관없으세요. 네. 처음 시작하는 유닛 1을 유닛 1이 쉬우니까 중간 부분에서 유닛 7에 이제 야 아빠가 빨리 끝낼 테니까 빨리 끝내고 가자 알았지? 대신 가만히 있어야 돼 앞에 분은 쭉 빼시고요 네. 영국에서 공부하실 때랑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까지 또 짤막하게 네. 먼저 좀 자기 소개를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기 화장실 화장실 아, 그래 네. 화장실 좀 잠깐 한번 화장실 없어요 아빠 일해야지 그지 그래야지 위 자동차 사주고 그러지 어? 그럼 위가 어떻게 있어야 돼 얌전히 있어야 돼 오케이 다 했어 어 공갈이었네 위 어 안 매려운데 매롭다 그랬네 나 안 쌌잖아 이렇게 땄어 깨끗한 일곱수야 일곱수 저건 이 채희 또 이러면 안돼 알았지? 공갈 치면 안 돼 또 남자 앉으셔야 돼 강의 내내 유인은 마치 알아듣는 듯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If you wanna say no, I can't You have to have a reason 나올래? 나올래?
나와서 나랑 유이 땡큐. 오. Somebody asked you. 이 학원에 취직이 되면 생활도 안정될 테고 유이도 더 잘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이빨이 아파서. Yes or no. 여기까지만. 아, 얌전히 좀 있지. 아, 환장하겠네 그냥. 왜요? 아, 잘할 수 있었는데. 아, 이게 하는 일이 이거였는데. 아. 그렇게 못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완벽하게 할 수 있었던 건데. Let's go English. 저 교재가 원래 전에 해봤던 가르쳐봤던 교재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아, 잘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좋아요. 이 땡깡군이라고 수고했어. 어보, 아빠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싱글데디 가구가 28만쯤 된다고 하던데 모성애가 자유를 찾아 떠난 자리에 대한민국 싱글데디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족 형태 변화 그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 어려운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행복했고 내일도 노력할 겁니다. 아빠 역할도 하고 엄마 역할도 하고 그만큼 두 배로 사랑해야죠. 근데 싱글은 모든 사람이 싱글인 것 같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힘들다, 사는 게 재미없다, 뭐 외롭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재미를 찾아가지고 살면 인생이 재밌어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도 잘 풀리고. 자, 갑니다. 한 번만 더요. 자. 아이, 들으면 어떡해. 뜨겁구나, 나 뜨겁구나. 아빠가 1등 해야 되는데. 아이, 이게.